얼마 뭐 그냥 손으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착 맞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차원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원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제법을 투시 관찰 근대한 자성 무소유라. 그 자성 고정된 고정불변하는 자성은 있는 바가 없다 말이야. 무슨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은 바깥 살갗은 하나도 안 찍히고 안에 뼈만 착 찍히는 거 있고 힘줄만 찍으려면 힘줄만 탁 찍히고 혈관만 찍으려면 혈관만 탁 나오게 하고 신기하잖아요. 과학도 그 정도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자성 무소유라 그렇습니다. 조금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사는 일에다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궁화 달고 있다. 군인들 사이에 무궁화 달고 있다. 별 달면은 뭐 대우가 36가지가 달라진대요. 보통 36가지. 예. 그렇게 달라지지만은 어느 날 삐끗하면은 감옥 가. 아무것도 없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대통령 되면 몇 가지 대우 받을 것 같아요. 평민에 비해서. 평민이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 한 500가지는 될 거예요. 500가지 대우를 받게 돼. 근데 어느 날 삐끗하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요. 큰 집에 가 있어야 돼. 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있다고 하겠어요, 도대체가.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있는 게 뭐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진리를 깨달은 도인들은요, 환히 그냥 그냥 크게 노력 안 드리고도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생멸상하여, 생멸, 그 생멸의 모습과 같아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는 모습과 같아서 단, 시, 가, 가명설이로다. 다만, 거짓 이름만을 말함이로다. 다만, 생멸상.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전기불을 켰는데 저 전기불이 늘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우리 눈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일초에 수십 번 오는 거죠. 영화 필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 장면이 한꺼번에 찍히니까 우리 눈은 그거 제대로 잘라진 걸 다 못 보니까 그게 연결된 걸로 알지. 예. 그래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 삶도 끊임없이 생멸. 세포가 하루에도 여러 수십만 마리가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태어나고 생멸의 연속이야. 생사의 연속이라고. 현재 이렇게 버젓이 아무 탈 없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생멸상과 같아서 다만 거짓 이름들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하고 있노라고 하지만 다 거짓 가명 소리야. 다만이 거짓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다. 참 이런 차원의 내용이 이게 뭐 보살행에 대한 것은 뭐 빠졌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깨달음의 안목 중에 이러한 안목 이거 상당히 그 귀담아 들을 만하고 또 뭔가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끈적끈적하게 그 달라붙었던 나의 그 어떤 집착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고 들으면은 한순간이지만은 설사 그 약효가 오래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시원한 물 마신 것 같이 시원한 그런 어떤 감을 느끼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공한 거야. 그렇게 아등바등 그래 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감동을 하고 나면은
홀가분해져요. 가슴이 홀가분해져. 그 어떤 그 끈적끈적한 집착들도 홀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좋은 거예요. 금방 뭐 그게 뭐 약효가 하루쯤만 가도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일체법 무생이며 일체법 무멸이니 양능 여시에 하면은 재불 상현전이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성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요건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개성이에요. 우리 반야심경에 뭐 불생불멸 금방 외웠죠. 일체법 무생이나 무나 불이나 똑같죠. 아니 불자나 없을 무자나. 또 일체법 불멸 무멸 똑같습니다. 불생불멸이요 전부가. 전부 불생불멸이요. 생하는 것이 무수히 생하고 무수히 멸하지만은 근본 자리에서는 결국은 불생불멸이라. 생긴 바도 없고 소멸한 바도 없어. 생긴 바가 없으니 소멸한 바가 없지. 양능 여시하면 만양능이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거 뭐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지기 좋은 그런 그 교설이지만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걸 어쩝니까? 만양능이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벌 상현진이라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내 앞에 나타난다. 내 앞에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경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체 보살은요. 일체.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 그게 일체죠. 법성 본공적하여 법의 성품은 본래 공적해서 무취 영무견이니 취할 바도 없고 또한 볼 바도 없음이니 성공 즉시 불이라 성품. 모든 법, 모든 존재의 본성은 공적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공적하다. 전부 공적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뭐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아주 뭐 왕성하게 꿈을 펼치며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말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말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래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공한 것이야. 100년이 지나서 공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 상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래 공한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공한 줄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제 100년 지나서 죽음으로 돌아가고 공한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상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까닭에 깨달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공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사용하는데 이미 깨진 컵이라고 알고 사용하는 거죠. 이미 깨진 컵이라고 알고 사용한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야, 그쯤, 진짜 그쯤 됐다면 그 사람 상당하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혼한 상태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생을 이제 보내면서 산다. 그러면 아주 참, 홀가분할 거예요. 꿈꾸듯이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 크게 상처 안 받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그 상처는 아물 것이고, 그래, 오랫동안 상처가 오래 가지도 않아. 그쯤 알고 사면. 그래,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600권이나 되는 그 많은 경전, 이제 대개 이제 이런 그 법문인 거야.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고집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법문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고 많이 예,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성. 우리 늘 외우는 반야심경이 전부 그런 법문 아닙니까? 무, 안의, 비설신, 눈도, 귀도, 코도 없다.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말이야. 그렇게 많이 반야심경을
수만 번, 수십만 번 외우고 했지만은 마치 예, 국자니 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퍼날려도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 같아. 국자가 언제 국맛 볼 날이 있을는지 모르지 또 혹시. 예,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예, 우리는 그래도 국자가 아닌 관계로 이런 공성의 이치를 앞에 지나가신 그런 그 조사 스님들 선배들이 많이 깨달았고 많이 깨달은 분들이 막 있었고 또 우리도 사람인 관계로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아주 대자유인이 돼서 사는 거죠. 대자유인, 대자유인이 돼서 삽니다. 이 컵이 본래 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한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깨졌다. 그 본래 깨졌는데 이제서 깨져.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이제서 왜 깨져? 본래 벌써 깨졌으면서. 요즘 아주 제 신기한 이야기 있대. 졸혼이라고 하는 거. 졸혼. 뭐든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가. 일본 사람이 지어낸 말이잖아. 일본에서는 그런 부부가 많아. 졸업해갖고 같이 살아. 전혀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일체 간섭하지. 다 서로가 졸업해버렸어. 그런데 호적 문제라든지 기타 뭐 법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형식적인 것은 전부 졸업 다 해버리고 아주 현명한 그런 거지. 예. 그렇다고 또 그런 좋은 말 배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 못하면은 그거 뭐 괜히 소송하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예. 훨씬 낫죠 그게. 예. 성공 즉시 불이라 성품 공한 것이 모든 존재가 존재의 성품이 텅 비어 공한 것이 곧 그대로가 부처다 말이야. 불가득 사량이로다 가히 사량할 수 없다. 불가사의한 경지야 그 경지는. 이게 알듯 말듯 하면서도 참 돌았으면은 그 아니고 그런 거죠. 약지일체법이 최성계 여시하면 만약에 일체법이 모든 존재입니다. 일체법 하면요. 최성이 본체, 본성이 다 이와 같이 공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사인 즉 불이 번뇌소 염착이라. 이 사람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번뇌 없어. 있다고 고집하고 그걸 뭐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인데 그 이름 뭐라고 그 이름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정 저지르고 뭐 하고 욕 먹어가면서 속한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름 하나 얻어놓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일체법이 다 공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그거 알면은 그거 그 욕먹으려고 그렇게 뭐 이름 쟁취하지 않죠. 결국은 이름 하나 그거 허망한 이름, 환영과 같은 이름. 그 이름 하나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욕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이 번뇌 소염책이라 번뇌의 물들고 집착한 바가 되지 않는다. 시원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불견불이라 상을 따르고 형상만 따르고 부처를 보지 못한다. 범부견 제법에 범부가 모든 현실을 보며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실이요. 우리 오온으로 된 이 육신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확대해서 펼쳐나가면은 상대, 나에서부터 상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데 단서 상견이라 다만 상이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변하는 것만을 따르고 전 굴려 굴린다 변한다 그렇지. 그것만 따르고 불효 법 무상일세 법이 진리가 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세. 이시 불견 불이로다. 그러므로 그래서 부처를 보지 못한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부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불하면 깨달음이란 뜻이니까. 그 눈을 못 뜬다 이거예요. 그 꿈꾸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다 깨고 나면 이제 꿈속에 있었던 모든 것은 정말 참으로 허망하구나. 그 참 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많이 비유도 들고 설명도 하는데 꿈속에서는 분명히 사람도 있고 산천초목도 그대로 다 있고 뭐 온갖 시시비비 뭐 다 있고 그래요. 근데 깨고 나면 그 하나도 없, 나만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보았던 그때 친구도 뭐 부모도 산천초목도 명예도 돈도 꿈에 보았던 것은 벼슬이고 돈이고 하나도 없어. 나만 없어진 게 아니고 나에게 딸렸던 모든 세상이 지금 현재 눈뜨고 이렇게 세상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세상이 동시에 없어져 버려. 동시에 없어져 버려. 나만 없어지고 그건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동시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세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꿈에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울고불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와 똑같이 현재도 똑같아요. 사실은 현재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서 옳다 그러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이 불법 이런 불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정말 왕성하게 보살행을 행하면서 살되 그러나 크게 집착하지 않고 크게 매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 이게 이제 무위의 삶 하대함이 없이 사는 것 그런 그 삶을 이제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살라고 뭐 두 손 놓고 그 순간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왕성하게 살되 왕성하게 살되 그야말로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불법이 이래라 부처님과 법은 이래라 모니 이 삼세하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성을 초월했다. 삼세를 떠나서 재상실 구족하시며 모든 형상을 다 구족했어. 떠난 상태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떠나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한 것은 과거에 보살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그 시간성에 의해서 그런 형상을 갖게 됐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삼세에 대한 집착이 없어 떠난 상태에서 공덕을 닦았다. 재상실구족이라 모든 모습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복덕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구족했을 때 주어 무소주 하사 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데 머무라 머무는 바 없는데 머무라 머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그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엔가 머물러야 돼. 그러나 집착 없이 머무는 것이 그게 머무는 바 없는데 머무는 거라. 그래서 보변이 부동이로다 토두루 그러한 상태가 어느 한 곳에서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두루두루 다 똑같이 동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보변이 부동이라 두루두루 해서 변함이 없다. 동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참, 이러한 경지는 상당히 어려운 경지인데, 참, 그래도 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법 견불이라, 법을 알면, 이치를 알면 부처님을 본다. 깨달음을 안다. 깨닫게 된다. 견불은 깨닫게 된다. 그런 뜻도 돼요. 아관 일체법하고 내가 일체법을 관하고, 그 일체법의 실상을 본다. 이 뜻입니다. 이런 때는. 계실, 득, 명료하니 다 모두가 명료함을 얻으니 환하게 실상을 본다. 일체 존재가 다 공하다고 하는 사실. 그걸 본다. 이런 뜻이죠. 금견의 열애, 지금 열애를 보매, 열애를 보매 결정 무유에 이르다. 결정코 의심할 바 없더라. 부처님은 늘 열애는 늘 그런 경지에서 사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일체법의 실상을 꿰뚫어 보니까 열애께서 그렇게 사시는 게 틀림없구나. 그래 열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 다 그렇게 아는 것이 사시는 것이 당연하다.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결정 무효이라 결정코 의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추득 법회라. 법회 선 이설. 법회 보살이 앞에 나왔었어요. 여긴 두 번째 보살이니까. 법회 보살이 이미 열애의 진실성을 설명했을 때, 열애의 진실성이, 진실한 본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미 설명했어. 아종피 여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먼저 이제, 법회보살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법회보살로부터 보리 난사이, 깨달음의 경지. 보리는 도 또는 각, 이렇게 번역하죠. 깨달음의 경지가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지, 환하게 알겠더라. 이건 이제, 자신도 상당한 그런 그, 이치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갖다가 추득 법회라고 했잖아요. 제목에 덕을 법회보살에게 미룬다. 나는 법회보살에게서 법문 듣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대중들도 그동안 공부한 거 한 시를 한 10수씩 이렇게 지어오라 해놓으면 잘 지어오지도 않겠지만은 지어와 놓으면 아주 가관일 것 같아. 또 간혹 또 오늘 또 시를 받았는데 시를 지어가지고 자신이 이 환경을 공부하고 또 생활 속에서 환경과 서로 연관시켜서 어떤 거 눈을 뜨게 되니까 뭔가를 기록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야. 기록하고 싶어져. 그래서 자꾸 이제 정리하고 기록하고 해서 자신도 음미해보고 또 나에게도 갖다 줘서 나도 이제 음미해보고 또 옆에 도반들에게도 같이 음미해보고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굴리는 거지. 굴리고 발전시키는 일.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방의 승해보살이라 그랬어요. 이 시의 승해보살이 수승한 지혜, 그렇습니다. 승자 참, 대승경계는 아주 이 승자 잘 써요. 이길 승자도 되지만 훌륭하다, 수승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승해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대. 열애 지혜라 그랬어요. 열애 대지혜가, 열애의 큰 지혜가
희우 무등륜 하시니 희우해서 같을 리가 없다. 등륜은 같을 리가 없다. 짝할 리가 없다. 그렇죠. 열의 지혜는 인간으로서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궁극의 경지까지 이른 분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그 깨달음에서 아무리 퍼내도 다 퍼낼 수가 없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의 대지에서 드디어 그렇게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펼쳐 나온 거예요. 일체제세간이 사유망능급이로다. 일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능히 미칠 수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이거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있다고 하는 거, 온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하는데, 열에는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환히 투시하고 그야말로 그대로 사람 세워놓고 찍어도 뼈만 딱 찍고 싶으면 뼈만 딱 찍고 혈관만 찍으려면 혈관만 딱 찍고 신경만 찍으려면 신경만 딱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열의 지혜니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치기가 쉽지가 않죠. 범부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범부망 관찰하야 범부는 망령되게 관찰해서 치상 불열이 하시니 형상만 취해 형상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사실은 상견 중생이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은 상견 중생이다. 형상을 보아야만 마음이 나는 그런 그 중생이다. 그래서 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상을 뭐 보통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중국 같은 데 가면 뭐 불상도 막 한 80m 뭐 100m 뭐 이렇게 되는 그 불상을 그렇게 크게 세우고요. 거기에 이제 그 큰 형상을 보고 압도당하고 감동을 받아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합니까? 불상도 그러려니와 그 서양의 그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오래된 교회 같은 거 얼마나 예술성 뛰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참 치상하는 거예요. 치상 형상에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 속에 매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불열이라 이치와 같지 못한다. 이치요. 이치는 형상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형상만이 아니야. 우리들 자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형상, 육신을 가진 형상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따로 있어. 그 운전수 하잔대로 끌려와, 이 몸은. 운전수 하잔대로 끌려오는 거야.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뭐 법회 가지 말자 한다든지 또 오늘 초하루니까 초하루는 그 저기 그 보리떡인데 떡으로 취급하면 보리떡인데 화엄경 공부는 찰떡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꾸역꾸역 보리떡 먹으러 간다. 그래 이렇게 텅 비었잖아. 이 앞자리가 텅 비었잖아. 이 다 보리떡 먹으러 간 거예요. 찰떡 내버려두고 보리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들이라고 그래서 업을 잘 지어라. 업을 잘 지어. 전부 업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업대로 가는 거라. 아주 신심인 보살. 참 내인데도 잘하고 하는 보살 오늘 아침에도 먼저 왔더만은 그 보살은 이 좋은 법회는 절대 안 오고 꼭 초하루 관음제일 지장기 그날만 다 와. 오늘도 초하루하고 아침에 먼저 왔어. 그 이제 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잘 지어야 돼. 업력난사이라. 전부 업노름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전부 업노름이라, 업, 어. 업장난이라, 업, 어. 지은, 업, 지은, 어. 짓, 어. 몸과 말과 생각. 삼, 신구의 삼업 그러죠.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생각. 그 생각, 이 세 가지로서 어떻게 짓고 사느냐. 이걸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 이, 이런 그 환경과 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이 테두리